줄줄 센 재난지원금 어디로 흘러들어갔나 보니까요. 이 코로나로 피해본 업체에게 주는 지원금을 이미 진작에 문 닫은 업체, 코로나 지침을 어긴 업체, 심지어 보이스피싱 업체도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하양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어린이 수영장입니다. 운영자 A씨는 이 수영장에 수영장업과 부동산 임대업 두 개의 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임대업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대업 사업자 번호로 3년간 4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받아간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정부 제출 서류를 위조해 지원금을 받아간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방역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서울의 한 PC방은 같은 해 10월 4차 재난지원금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반 사실을 숨기려 방역조치 이행 확인서를 위조한 겁니다. 다른 PC방이 발급받은 서류를 그림판으로 지우고 자신의 PC방 정보를 써넣어 제출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이런 식으로 지급된 돈은 총 1,102억 원입니다. 방역 조치를 위반하고 폐업한 사업자에게 지급된 돈이 각각 121억 원과 546억 원. 중복 지급되거나 담당자 실수로 지급된 돈은 435억 원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보이스피싱용 유령 법인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중기부 등 관련 부처에 부정 수급자들에 대한 고발과 환수 조치를 시행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